어, 좀 이따 나갈게. 밥 먹고 지금 신문 보려고. 녹음실 다시 잡아놨지? 어, 그래. 이따 보자. 어때요? 이제 우진이가 집에 마음을 좀 두는 것 같죠? 그럼 우리가 같이 밥을 먹은 게 몇 긴데. 당신은 꼭 그렇게 먹는 것만 생각해요. 여보세요.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. 식구라는 게 뭐야? 먹을 수 있게 입구째예요. 이게 식구들이 무조건 모여서 먹는 거, 그게 식구야. 왜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도 있잖아. 아침 저녁으로 온 식구가 밥상에 탁 둘러앉아서 아버지 어머니 말씀도 듣고 형제끼리 웃음도 써서 밥 먹는 거, 이게 최고야. 그렇죠. 내가 노력한 보람이 있죠. 그래, 당신 잘했어. 훌륭했어. 이제 좀 마음이 놓이네.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? 응? 뭐가요? 당신이 언제까지 갈까? 응? 뭐예요? 아니,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잖아. 왜 그런 말 있잖아.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일찍 죽는다. 뭐예요? 응? 이 사람이 좀... 우리 아들 잘생겼죠? 뭐, 날 닮았지? 에이. 미안해, 당신 닮았어. 언제 저렇게 컸을까요? 당신 늙은 거 생각해봐. 그럼 답이 바로 나와. 늙긴 누가 늙어. 나는요, 이제 정말 가정을 잘 지킬 거예요. 나이가 들수록 내가 기댈 건 가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내가 초라하고 밖에서 촬영하고 들어왔어도 무슨 낙이 있겠어요. 저렇게 잘 큰 아들을 보는 보람밖에 나는 없어요. 아, 자식 몸 좋다. 응? 강선생, 나야. 많이 아파? 아, 얼마나 아프길래 수업 10분 전에 못 오겠다고 전화가 와? 장염이라고? 그래, 이제 오늘은 내가 보강했으니까 내일은 꼭 나오도록 해. 그 강선생도 잘 알고 있잖아. 학원 어려운 거 지금. 근데 이렇게 자꾸 다른 선생이 보강하면 애들이 좋아하겠어. 그래, 알았어. 그래, 내일 보자고. 어, 그래. 얘는 또 도대체 어디 간 거야, 또? 에이. 메트로폴리탄나 백두건설을 어? 우리는 반대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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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과 뒤쪽을 뺏어가는 분리건설! 강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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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값 떨어지면 너네들이 책임질래? 책임질래! 재건축이 내 머리다. 버틸 때까지 버텨보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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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는데 장사 없다. 끝까지 가는 거야. 가는 거야. 가는 거야. 결정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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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영희 씨. 결정한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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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김영희. 어, 여, 여보. 빨리 나와. 네? 반대한다. 빨리 나와. 반대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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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명과 뒤쪽을 뺏어가는 분리건설 강성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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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값 떨어지면 니들이 책임질래? 왜? 니가 책임지게? 에? 아이고,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? 그럼 어떡해요? 우리 아파트 앞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잖아요. 그래서? 그래서 뭐요? 그래서 다 같이 데모하러 나가자 그랬죠. 그래야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니까요. 야, 너 그렇게 할 일이 없니? 너 힘이 남아 돌아?
아, 그럼 집에서 놀면 뭐해요? 나가면 보상금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더 받는데 집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나가서 몇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죠? 아이고, 나 진짜 너 때문에 정말 죽어버리겠다. 죽어버리겠어, 엄마. 응? 왜요? 아, 정말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. 글 쓰는 건 당신 싫어하고. 글 쓰는 건 얘기하지 마. 아, 그럼 뭐예요? 아, 나 정말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. 봐요, 집도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워놨잖아요. 아, 보라고요. 내가 얼마나 살리면 깨끗하게 했나. 아, 어? 아, 머리야. 아이고. 아이고. 아유, 참나. 잘 다녀와. 차 조심하고. 네, 네,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아, 문 잘 닫고 가. 아유. 왜요? 너 오늘 뭐 하니?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밥하고. 왜? 오늘은 뭐 데모 안 나가시나? 당신이 나가지 말라면서요. 왜요? 너 취직할래? 집에서 글 쓰는 것도 반대하면 뭐 취직을 하라고요? 그러니까 어때? 한번 해볼래? 월급 얼만데요? 그거야 뭐 너 일하는 거 봐서. 네? 빨리 옷 갈고 따라 나와. 에? 빨리 나와. 네. 피닉스 학원입니다. 네. 아, 수업 시간표는요. 가만히 있어 보자. 아, 저기요.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?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요. 자, 누가 있을까요? 뭐? 토지의 박경리 선생님과 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타계했던 우리 박한서 선생님. 이 두 분이야말로 우리 한국 현대 문학을 책임졌던 여류 작가. 대표적인 여류 작가라 할 수 있겠죠? 예? 자, 그렇다면 이 두 분의 특징 한번 보자고요. 자연과 생명을 끌어안았던 모성신화의 주인공 박경리 선생님. 응? 자, 그런가 하면은 호시소시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어머니의 초상을 보여줬던 박완서 선생님. 자, 난 말이지. 이 두 분이 떠나신 우리 문학계에서 이 두 분의 족적을 이을 여류 작가는 과연 누굴까? 정말 궁금해. 과연 누굴까? 응? 과연 누굴까? 아, 인사 끊어지지 말고 천천히 들 다녀. 선생님 이거 청소하는 거 안 보여? 아니 근데 누구세요? 처음 보는 분인데. 새로운 상담 선생님이시다. 알아? 상담 선생님이요? 아유, 조준 좀 잘하지. 이게 뭐 하는 집들이야. 하여튼 하늘 좀 크나 작나. 어? 피닉스 학원입니다. 커피. 네? 누구세요? 아, 커피 한 잔 가지고 오라고 원장실. 여기나. 자, 어땠어 첫날?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? 내가 뭐? 실컷 취직시켜준다고 끌고 와서는 세상에. 자기 마누라를 자기 학원에다가 취직시켜놓고 상담 전화받게 만들고 이렇게 커피 신비를 시키고 그 또 모자라가지고 복도 청소에 화장실 청소까지 하게 만들어요? 여기 우리 선생님도 다 하는 일이야. 응? 돌아가면서 알아? 너만 하는 거 아니야? 너는 내가 무슨 돈을 뭐 꽁으로 번다 생각하니? 야 어떻게 그런 뭐지기 뭐 일하는 아줌마 놓고 상담 선생 놓고 뭐 커피 자판기 놓고 뭔 일을 해? 뭔 돈을 벌어? 그렇다고 자기 마누라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? 야 집에서 그냥 노는 거보다 낫잖아. 뭐야? 맨날 집에서 뒹굴뒹굴 아니면은 뭐 저기 데모나 나가고 아니면 뭐 친구 가게 봐주는 것보다도 이 뼈 빠지게 일하는 남편 학원 인력 감축 대용 나와서 생활비 벌고 얼마나 좋아. 그 생활비 어차피 당신이 줘야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당신이 나와서 좀 벌라고. 부부가 뭐